네, 단알 가장 상단에 있는데 한번 분석 먼저 해볼까요? 네, 네. 뭐 단알뿐 아니고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하락 조정을 받고 그렇죠? 있는 네. 지금 상황입니다. 단알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난해 워낙에 좀 매출이 좋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연간 대비로 해서 24% 정도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알 사실 직전 고점이 사실 좀 높았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전히 주가에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단알은 현재 뭐 가장 기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용카드 매출액이라든지 그리고 휴대폰 결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여전히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알의 주가는 기존 사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지금 가져가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성장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알 같은 경우는 페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이제 발행을 함으로써 페이코인 시장에 대한 확대를 사실 좀 노렸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다른 가상화폐에 대비해서 지금 페이코인의 가격 자체가 조금은 좀 둔화되는 좀 움직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페이코인이 국내에서 이렇게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가상화폐로 인해서 페이코인으로 뭐 결제를 할수 시스템의 확대를 사실 작년부터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아직은 좀 와닿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알은 이러한 뭐 사실 신동력 성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가기보다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움직임과 지금 주가가 조금 커플링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좀 반등은 좀 성공은 했습니다만 또다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는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화폐 그리고 뭐 NFT라든지 관련된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화랑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 같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갈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고 추가적인 조정이 좀더 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시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5%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좀처럼 이제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에 뭐 마찬가지로 비덴트 같은 종목들까지도 같이 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일단은 좀 도망간 후 다시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는 기회를 보시는 게좀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상화폐 섹터 내에서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염두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 추가 조정 시에 저점 매수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손절 가격 한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네, 손절 가격은 뭐 지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관점도 좋고요. 지금 만약에 뭐 10,000원 밑으로 전 저점이 일단 9,500원 수준, 9,600원 수준인데요. 그 정도 선까지 내려오기 전에 일단은 10,000원 선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 축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네, 삼강 M&T 분석할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한3%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스물스물 오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시원한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삼강 M&T 오늘 장중에 5%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여서 제가 해당 종목을 좀 골라봤고요. 네. 다행히 이제 좀 하락폭을 조금은 좀 축소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삼강 M&T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지금 왜 빠지냐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을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오랫동안 뭐 풍력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오랫동안 좀 조정 구간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을 통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풍력 에너지 등과 함께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올라왔다라는 네. 차원에서 뭐 CS 윈드, CS 베어링과 함께 해당 종목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수급 부분에서 이제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보, 각국의 자국 내 확보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이제 풍력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좀 덜 나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좀 덜 간다고 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매도하는 좀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강 M&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뭐 풍력 에너지 관련 쪽도 있지만 선박용에 대한 부분도 사업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실적 면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강 M&T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이 5천억 원, 영업이익이 260억 원이고요. 올해도 작년보다 영업이익 단에서는 거의 80% 이상의 성장세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강 M&T 같은 경우 CS 윈드 대표적인 종목과 함께 같은 주가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단기적인 상승 후 지금 또 단기 조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원전 관련주가 가져갈 수 있고 재생에너지가 가져갈 수 있는데 원전 관련주가 일단 좀 큰 폭으로 변동폭을 키우면서 좀 먼저라기보다 네. 사실 원전 관련주가 훨씬 더 좀 시장에선 각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네. 결국은 뭐 우리 신정부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이고요. 뭐 EU라든지 미국에서도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에서 지금 뭐든 테마적인 성격으로 가져가진 않는다라고 보고요.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중장기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삼강 M&T 뭐 18,000원대 주가 가져가고 있는데 전고점 같은 경우가 뭐 25,000원 주봉으로 확인했을 때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 주가가 무리되는 구간이 아니고요. 일단 한 최근 1, 2년 사이에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약 한 16,000원 선을 저점으로 잡고 한 22,000원 사이에 넓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16,000원 저점으로 봤을 때 지금 18,000원대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차분히 조금씩 뭐 가지고 보유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신규 매수 접근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하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보셔도 될 종목으로 지금 뭐 도망가야 될 종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마만은 아니다. 삼강 M&T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뭐 사실 글로벌 기후 변화로 시작된 그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관심이 시작됐지만 지금 전쟁 리스크 때문에 또 더욱더 그렇죠. 에너지 대란 부분이 더욱더 부각이 됐고 신재생 에너지에는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꾸준히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 네, 삼강 M&T 또 실적도 또 잘 나왔었고요. 사실 네. 뭐 그냥 실적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테마주의 성격은 이미 좀 지났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테마주가 아니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정책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따라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시장이고요. 거의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일부 뭐 특별히 어떤 정책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어느 정도 고점에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원전을 좀 더 네. 만약에 그 정책적인 기조로 더 이제 앞세운다면 네. 아무래도 신재생 쪽은 후발주자로 가게 될까요? 동반 성장은 일단은 정부 정책은 일단 원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그렇죠. 가고 있긴 네.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내의 지리적인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해서 해상 풍력을 하기에 그렇게 유리한 조건이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CS 윈드라든지 삼강 M&T 같은 경우에 대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 대한 수주보다는 해외 수주 쪽으로에 그렇죠. 대한 더 포커스를 네. 더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CS 윈드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 쪽으로의 수주가 좀 더 강한 종목이지 그렇게 국내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원전주가 좀 더 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오히려 해당 종목은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성이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매매 전략. 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를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15,000원대로 잡고요. 그리고 네. 목표가는 22,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너튜브를 함께 하신 다행이야님께서 삼강 좋지라고 하셨네요. 자, 세 번째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네, 가온전선도 지금 현재 뭐 어제 워낙 또 급등을 해서 오늘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가요? 이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 5%대네요. 자,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온전선 전선주가 또 시장에서 또 작은 섹터로 자리매김을 하는 건지라는 부분을 볼수 있는데, 네. 일단 전선 관련주가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가 또 약간은 좀 지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하면서 전선주가 또 다시 오히려 좀 같이 주목을 받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현대사료가 크게 움직이면서 사료주가 괜히 곁따라서 움직이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선주 관련된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해봐야겠는데요. 일단은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가격에 구리죠, 대한 구리.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전선 산업은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력 케이블 또는 통신 케이블 등에 좀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국가 기반 사업으로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원자재가 될수 있는 이제 구리, 동에 대한 부분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쓰이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구리뿐 아니죠. 전반적인 원자재 관련된 가격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구리 가격, 국제 구리 가격 역시도 전고점 부근까지 터치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원자재 가격 자체가 일단은 지난 2월 말 같은 경우에 거의 최고점을 찍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구리만 혼자서 좀더 가지 않을까? 전고점을 넘어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저는 전고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좀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풍산 같은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조금 그 구리 가격과 연동해서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받는 것은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구리를 또 원재료로 쓰는 전선 업체들은 그 구리 가격의 상승을 판가 인상으로 다 전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선주는 피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전선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라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산업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흐름 자체는 좋고, 전방 산업이 일단 뭐 건설 쪽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인프라 구축, 그리고 통신 케이블 쪽에 에서는 뭐 5G 그리고 6G에 대한 추가적인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 자체는 괜찮지만, 지금 전선주가 올라간 것은 구리의 단기적인 고점, 구리 가격의 고점과 그리고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체마 성격이 좀어좀 많이 섞여 있다라는 부분에서 전선주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 전선주가 일제히 다 급등을 하고요. 네. 가온전선 역시도 어제 거의 뭐 이제 2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오늘도 장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지금 또5%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일단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급등세로 나타난 종목은 일단은 만약에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무조건 수익권입니다. 그렇죠. 최근 뭐 1년 최근 한 올해 들어서 매수하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익 실현으로 일단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도망이라는 개념보다 차익 실현을 가져가시다, 일부 차익 실현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5,000원 선, 한마디로 25,000원 선이라는 것은 급등하기 직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라면 적절하게 매도하시는 것도 현명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지금 5% 하락에 지금 베팅하고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많이 빠진 종목 세 종목 좀 분석해 드렸는데요. 단알 그리고 가온전선을 일단 피하는 것, 삼각의 멘트는 버티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C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